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옵티머서치 프로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있는데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지금 이렇게 찍어보면 지금 버스트 샷으로 바꿔놨는데요. 네, 지금 버스트 샷으로 바꿔놨는데 누른 만큼 연속으로 네,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네, 지금 일반 촬영도 있고 HDR 파노라마 네, VR 파노라마도 있고요. 이걸 하면은 입체로 찍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진을 입체로 찍어서 지금 이 공간을 찍고 올리고 있는 중에서 네, 지금 시연을 하고 나면은 이제 입체로 사진이 보이도록 그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또 살펴볼 텐데요. 네, 지금 샘플 등은 제가 블로그에 따로 올 테니까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점을 꽤 빨리 잡는 편이고요. 사진도 꽤잘 나오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환경 설정을 찾아보면 지금 좀 특이한 점인데 초점에 보면은 수동이 있습니다. 수동을 해놓고요. 만약에 가까이 있는 부분을 찍고, 더 가까이 있는 부분 찍고, 이렇게. 나머지는 날리고 싶을 때, 네, 날리고 싶을 때, 수동 초점을 이용하면은 앞부분 잘 찍히고요. 뒷부분은 날아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점 잡기가 어려운 부분에 만약 사진 찍어야 될 때, 수동 초점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얼굴 인식으로 해놓으면 얼굴 인식으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동으로 해놓고 지금 동영상에서는 네, 동영상에서도 네, 보면은 일반 촬영 여러 가지 있는데 듀얼 레코딩을 하면은 이제 앞뒤로 다 찍습니다. 네, 자신도 찍고 캠을 찍고 있는 자신도 찍고 아니면 앞쪽도 찍고 동시에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할 만한 게 지금 사진을 방금 한장 찍었습니다. 이렇게 한장 찍었는데 이 사진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도 보고 넘기면서 삭제도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금 뒤로 나와버렸네요. 지금 보면은 사진 한장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찍은 사진을 한번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당기면 사진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하고요. 만약 이 사진을 치우고 싶을 때는 오른쪽 아래 보면은 휴지통이 있는데 바로 가져가면 사진을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왔다. 방금 찍은 사진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지우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편리한 기능입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봤는데요. 네, 지금 아마 사용해보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 찾아보면 필터도 있고요. 그리고 타이머도 있고 화이트 밸런스도 조정 가능합니다. 네. ISO는 800까지 조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찍을지 잘 모르겠다. 그냥 자동으로 다 알아서 찍어 주도록 할 때는 인텔리전트 오토가 있는데 이걸 설정을 해 놓으면 그냥 장면에 맞춰서 그냥 카메라가 알아서 맞춰서 사진을 잘 찍게 됩니다. 이것도 물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기능은 자주 사용할 것 같은데요. 네,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간단하게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